근데 여기가 와 완전 와 이게 뭐예요? 와 이거 봐봐. 아니 이 뭐?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벌. 예, 일단 우리 청주에 있는 우리 나우 피트니스 대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자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김승현 선수님이십니다. 와. 아, 반갑습니다. 저도 겸손한 편이지만 좋은 건 좋은 거다. 나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 있는 부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하면은 또 제가 손꼽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와. 그 전면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를 한번 보는 걸로. 아하. 운동사에 저랑 비슷하세요? 저도 볼륨 높지 않고 장상엽 선수 거 봤는데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6개에서 10개 안쪽으로 항상 훈련하고 아, 진짜로요? 네. 그리고 운동 시간도 1시간 안에 웬만하면 끝나려고 하는 편. 10년 넘게 플랫 벤치만 했어요. 지금 16살. 에? 마음만은 16살. 네. 중2병 걸리셨구나. 거의 17년 넘게 플랫 위주로 한 거죠. 그래서 2, 3년 정도를 인클라인 위주로만 했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아, 어떤 면에서 좋았습니까? 예, 네, 여기가 이제 2, 3년 전보다 볼륨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일단 여기 볼륨이 있어야 돼요. 네. 일단 인클라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깔려야 돼요. 한번 깔려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아, 이렇게 깔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다 내려가 보는 거예요. 네. 이 자세가 지금 내가 불편함이 없으면 좋은 자세인 거예요. 근데 뭔가 여기서 깔렸더니 막 되게 불편하고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아, 버틸 수가 없다 하면 잘못된 자세. 예, 네. 그냥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밀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깨가 올라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잘못한 거예요. 어깨가 올라오지 않고 가슴보다 밑에 박혀 있게. 그리고 다시 내려가 보고, 다시 밀어보고. 텐션 풀지 않고 그냥 계속 편하게 등으로 풀업하듯이. 오케이. 그대로 90%만 펴볼게요. 90%. 니두 긴장. 니두 긴장해야 돼요? 니두 긴장. 이게 안전근이라서. 꽉 쥐시고 여기 이 텐션이 전체적으로 살아있어야 돼. 얘가 서로 모여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팔꿈치만 펴볼게. 살짝. 스톱! 자, 오케이. 가슴 들어야 돼. 그치. 이 부위가 하늘을 밀어, 하늘로 향한다는 느낌. 오케이. 예. 무게를 이제 80으로 가겠습니다. 와. 그렇지. 내려올 때 풀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마지막. 오케이. 여섯. 일곱. 아, 흐머. 여덟. 아. 이게 두 개인 줄 알아. 그렇지. 꽉 쥐어야 돼.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네. 두 개. 아, 하나 더 마지막. 네. 아. 하나 더? 여덟. 스케일. 이끄소. 이끄소. 응. 이지니. 이끄. 잠깐만요. 왜 뭐야 무슨 세요? 잠깐만 너야. 레스. 그만. 이끄. 이끄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네, 쉬는 날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너무 가시네. 이번에 이제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중량을 한 6에서 9회 정도 할 수 있는. 좋습니다. 네. 제가 6에서 9 되게 6구 좋아하거든요. 나도. 와. 오. 와, 강도가 엄청나시네. 다섯. 여섯. 컴온. 네. 두 개만 더. 하나. 컴온. 오케이. 오, 좋은. 여기서 끝부분에서 하고 날리잖아요. 아, 날리지 말고. 고요만 날리지 말고 지그시 했다가 그대로 살짝 끌어당기기. 아! 어이. 야! 오! 둘! 셋! 좋아요.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잘 된다. 일곱! 여덟! 그렇지.
아홉 개. 이라 이 새끼야. 오케이. 파시. 자, 투 모어. 자, 렛츠 고. 파시. 미라. 자, 그리고 이게 변명이 아니라 안 밀릴 때는 저는 안 밀어요. 과감하게. 아이, 진짜로. 근데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또 모르는 거야? 무슨 모습 있으세요? 형 왔다! 인사 박아라!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넷 다섯 나 혼자 있다! 혼자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저는 무조건 밀리터리 프레스 스탠딩으로 항상. 이게 코어 텐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어깨 고립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전신 힘 다 사용하세요. 근데 막 이렇게 푸시프레스 하듯이 하진 말고. 다섯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여섯 일곱 빵댕이 쭉 여섯 What's your boss, baby? What's your boss? It's me! It's me, baby! 네. 다섯, 여섯, 일곱, 컴온. 아, 떨린다, 여덟. Let's go! 아우! 넷, 그렇지. 오, 꽤 좋아. 와, 넷. 일곱! 와, 여덟, 나이스, 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라스트. Yes, you can do it. Yeah. Yeah. 와우. 여기는 참았다. 그래서 비하인드 넥 프레스까지는 아닌데 OSP 할 때 바벨이 걸리는 게 없으니까 머리가 그냥 그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둘, 셋, 넷. 어, 이건 뭐 처음 해보는데 재밌어요. 오, 씨,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넷. 오, 되게 좋은데? 다섯. 뒤에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여섯. 빨리 찍어 마! 두 개 해야 돼, 빨리 더 해야 돼. 와우. 어, 근데 이게 맛있네요. 아, 두 개 같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건 따로따로인데요? 네. 일곱. 여덟, 하나 더! 와, 나이스. 셋, 넷, 다섯.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웨이트 디딥스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다행인 게 진짜 수많은 바디빌더 분들과 선수님들 함께 만나서 운동 배웠는데 다 안 해본 운동이에요. 이렇게 조여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면, 아, 전면 사슬의 텐션을 유지해서 코어 텐션과 같이 가야 돼요. 가슴은 결국에는 이 복근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텐션을 주면서 움직여주면은 훨씬 더 둘 다 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코어 활성화가 그렇죠. 참 중요하다. 네, 20kg만 달고 이제 좀 고충을 아시겠네요. 제 고충. 아, 그쵸. 제가 네. 굉장히 묵직하고 힘들죠? 네. 제가 그 코어가 좋아요. 이렇게 고관절 접어서 와. 와, 가슴 봐. 가슴 여기서 찍어봐. 옆에서 갈라지는 거 봐. 일자로. 와. 자, 이렇게 해서 접어서 이렇게 해요? 네, 그 다음에 무릎도 살짝 구부리시고. 그렇지. 아, 딱 접었어요? 네. 고개 그냥 일자로 두고. 오우. 굿. 오우, 와, 잠깐만요. 네. 지날 거 있죠? 오, 확 오네?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오우, 굿. 굿. 오, 좋아요. 오우. 오, 좋아요. 오! 야, 이거는 근데 가슴으로 다 가버리네. 아, 어깨랑 여기랑? 네. 원래 삼두 운동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드는 거지. 네. 이렇게 할 때. 아. 네. 근데 가슴을 쓸 수가 없어요. 팔이 앞에 와서 상완골이 일로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팔이 여기부터 있으면 가슴을 수축을 시킬 수가 없죠. 아, 그러네요. 팔이 앞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그럼 상탈 한 번만 해볼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오, 진짜 죽인다. 미리 딥스 해야겠다, 내가.
이게 너지? 와, 근데 진짜 아쉬운데 제가 죄송한데 근데 여기가 와, 완전 와, 이게 뭐예요? 와, 이거 봐봐! 아니, 이 뭐야? 안 담기는, 안 담기네요. 네, 카메라에 이렇게 봐요, 왜? 그렇지, 물어. 와, 이거 가슴 여기서 딱 보여요. 오, 굿! 자, 쓰리. 둘. 러턴을 레이저도 좀 안 합니다. 아, 진짜요? 여기 제가 여기 승모가 없어가지고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 사이드 하기가 안 되더라. 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네. 승모원이 잡아줘서 제일 좋은데 여기는 네. 제가 어깨가 승모가 없어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 게 저도 좀 다 달래. 숙여서 이 주머니 근처에다 덤벨 두시고 거기서 팔 향해 있는 방향대로만 여기로 갈 거예요. 프론트 레이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숙여서 이런 식으로 하고 원래 더 빡세게 할 테지만 그 다음에 푸시업 바로 합니다. 바로 푸시업. 이렇게 하십니까? 한 20개만 해보세요. 이제 코어 텐션 항상 유지. 허리 꺾이지 않게. 앞으로 숙여서 이게 맞습니까? 오, 전면 삼각근이 엄청 크다. 네. 여기 뭔가 여기 껴놨다는 느낌이 나야지. 네. 겨드랑이 아래에 뭐 껴. 아. 세 개? 지금도. 둘. 라스트? 오케이. 아. 바로 푸시업. 아우. 검지 손가락 살짝 벌어지게 만들고. 이렇게요? 네, 너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예. 천천히. 천천히 코어 텐션 플랭크 하듯이. 예, 좋습니다. 한 번 더 밀어주세요. 쭉. 한 번 더 쭉. 그렇지. 쭉. 오, 좋습니다. 둘. 하나. 오, 좋습니다. 아! 와! 대회 시즌에 시합 앞두고 결국에는 시합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맨몸이랑 뭐. 고무줄을 사는 거. 네. 그 밴드밖에 없잖아요. 그때 써먹기 좋아서 한 달 전에 많이 해놓은 편이에요. 아. 대회 시합 한 달 남은 거. 아, 바로 받아오게? 예, 예. 그거 팔꿈치 좀 더 앞에 있어도 돼요. 그렇죠. 멀티 같이. 굿. 굿. 오. 그렇지. 와, 너무 좋은데요? 네. 세 개. 하나. 둘. 아우, 내 어깨. 아. 오케이. 아. 굿.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 넷! 포기하지 마. 마지막. 굿! 나이스! 아, 올라가 봐. 올라가자. 200만 가자. 올라가자. 200만 가야지. 아홉. 열. 하나, 여섯 개만? 둘, 셋, 넷, 다섯. 오! 찢어 가슴. 찢어. 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꺼졌을 때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우리 김승현 선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배웠습니다.